AI가 모델러를 대체를 한다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업적인 문제예요. 당장은 아니고요. AI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기술의 발전은 항상 이루어져 왔습니다. 모델링이랑 AI랑 결합을 하면은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시간 안에. AI 쪽 때문에 취업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당장 취업에 어려울 정도로 기술의 발전이 뛰어나진 않아요. 대신에 AI가 낼 수 있는 퍼포먼스를 모델러가 그 이상은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봐도 우아하고 아, 이 사람은 뽑아야겠다고 생각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의 발전은 항상 주시하는 게 맞는데 다양한 스펙큘럼이나 사용 방법이나 제작 방법이 넓어진 거지 모델러가 없어진다라고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혹시 나중에는 없어질까요? 뭐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모든 직군들이 AI 발달로 하나의 직군으로 점점 모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로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모델러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사람의 인식이나 구축해놓은 라이브러리는 바로바로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채용 공고 보면 모델링 채용 공고가 훨씬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취업이 우선적이신 분들은 기본에 충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러스 요소일 수도 있겠는데요. 채용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건 사실인데 AI 때문에 지금 당장 모델러를 안 뽑는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